지난해 국내 로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법률 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세계 속에서 국내 로펌의 입지와 위상이 상당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법률방송 로포커스에서 마련한 코너 K로펌에서는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현 상황에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비하고 발맞춰 나가는지를 전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인공지능 세상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AI 시장 규모는 2019년 100억 달러를 넘겼고 2025년에는 1000억 달러를 가뿐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100조 규모의 시장입니다. 구글, IBM,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IT 공룡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시장 확대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업 한국 IDC가 최근 발간한 국내 인공지능 2019에서 2023 시장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7.8% 성장해 2023년에는 6,400억 원 이상 규모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은 금융, 헬스케어, 안전 등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되며 하루가 다르게 우리 일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루다 사건에서 보듯이 불공정과 편견의 위험성,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같은 이슈들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큰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 데이터법 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인공지능 규제안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고 AI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 이면엔 윤리 문제가 부작용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AI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동향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짚어보자는 게 이번 세미나의 취지입니다. 국내에서 AI 규제 입법이나 가이드라인이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에 대해서 너무 강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섬세한 규제와 집행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희봉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및 규제안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AI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데 이어 지난 4월 구체적인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고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에서 인공지능 규제안을 발표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EU 유럽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AI 개발 시 충족해야 하는 7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AI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람들이 AI에 의해 조작돼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AI 전략을 수립하고 18년에 합동 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19년에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백서를 발표하고 이유가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인공지능 법안을 발표했죠. EU가 제안한 인공지능 법안, 이른바 EU AIA입니다. EU의 인공지능 법안 핵심 체계는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위험을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낮은 위험으로 구분하고 각 위험 단계마다 차등적으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위험은 법안 제5조에 무의식적으로 인간을 조작할 수 있는 중대한 잠재성이 있는 경우
아동, 장애인 등 특정한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악용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용 불가능한 위험의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U의 AI 법안 조문 구성을 이제 보면은 타이틀 1에서는 일반 조항, 2에서는 금지된 AI, 3에서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4에서는 투명성의 의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나 뭐 일반 이 규제 그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 고위험 AI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AI 법제의 현황,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위반만으로는 법적인 제재는 발생할 수 없다면서도 인공지능을 개발, 사용할 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과 불안 요소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사회적인 놈을 만들기 위한 아니면 사회적인 뭔가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 그래도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것, 그런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준수를 해야 된다. 이후 한국 데이터법 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EU AIA에 대해 인공지능 법제화를 향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에 인공지능 법안이 불명확하고 미흡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 규제뿐 아니라 자율 규제를 혼합해서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 및 사업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반면 해당 분야에 몸담고 있는 고재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사는 업계 종사자로서 AI 법제 가이드라인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기준에 대해서 컴퓨터에게 좀 제시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편향적인 데이터를 학습을 함으로써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토론엔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 정책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정보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AI의 발전과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시기, 현실과 혁신 사이 적정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아지입니다.